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첫 번째 요리가 일단 다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었네. 어. 내가 쟤 가리키는구나. 내 거 맛있대. 선생님 맛있대.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라이언도 먹어봐. 아따 고기만 찐하네. 아따 고기만 찐하네. 망했다. 좀 싱겁다. 싱거워. 안 나빠. It's not bad. 네. 이렇게 좀 싱거우면서 달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요. Oh, I'm nervous. 먹을만 하세요. Very nice. Oh my god. I'm gonna find a boyfriend. Maybe. What? 치즈를 올렸어요. 왜 웃으세요? 잔치국수에다 파스타 섞어 먹는 것 같다. 파스타 느낌 나요? 네. 파스타랑 섞어 먹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음식 할 때는 약간 불안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확실히 먹어보니까 완성도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부님은 어떤 음식이 그래도 제일 오늘? 나 진짜로 진짜로 오늘 뭐 굳이 뽑자면 저는 애슐리 게 맛있었어요. 거의 비슷해. 나도 사실 애슐리 음식이 제일 그래도 비슷하게. Thank you. Thank you. Get it. 오, 진짜 맛있다. 오, 맛있다, 이거. 뭐야? 진짜 잔치국수. 근데 약간 얼큰하고 맛있는데? 백사부님은 본인이 가르쳐놓고 너무 감동을 받고 있고. 내가 잘 가르치는구나. 저희가 잔치국수라는데 지금 잔치예요. 자기들끼리 파티라고. 네. You can actually eat parsley. 오늘 요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닭. 닭이죠? 이제 각자. 와. 아이고. 그래서 집에 가지 말라 했구나, 에미. 시켜 적게 없네. 이놈이 에미. 자, 각자 해야지. 얘들아, 일회용 쓰자. 저도 한 20년 했는데 이런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 진짜 한식을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오늘 사실 쉽게 느껴지지만 꽤 복잡한 요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나는 그래도 걱정을 좀 했었어요. 외국 분들 모시고 한치 레시피 연구하는 게 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한 가능성을 봤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패하지 않는 레시피니까 오늘 좋은 메뉴를 배워본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인이 한식을 마음껏 즐기는 그날까지 백종원 클래스. Until next time! 제 거를 뽑아주시다니 참 영광이었어요. 약간 처음에 무서웠거든요. 근데 괜찮아졌어요. 참 계속 제 거 먹어봤는데 솔직히 맛있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맨날 잔치할 것 같은데요. Everyday 다 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Come on. 상 선배님 덕분에 요리 했어요. 저를 위해 인내심이 많이 연습해서요. 제가 원래 조금
궁금한 거 많아서 학생이니까 다행히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는 물어봐야